내일 이지강 선수 잘할 겁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최지선 선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일 이지강입니다. 이지강. 저랑 닮은 이지강.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요거 쓰면 이지강 선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지강 선수.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내일은 곡을 쓰고 나오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출근길에 갔어요. 예, 네, 출근길에 갔어요. 그 우천 취소된 날, 10월 3일 출근길 후기. 그때 이제 일찍 갔어요. 왜냐면은 선수들 사인 받고 이제 단관 이벤트 때 사인볼 드리려고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문성주 선수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문성주 선수가 진짜 팬서비스 레전드인 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비가 왔거든요? 우산 던지고 사인 다 해줬어, 진짜. 비 맞으면서. 내가 우산 씌워줬어. 일단 그러다가 이제 누구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백승현 선수인 줄 알았어요. 잘생겼길래.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보니까 약간 이천웅 선수 같은 거예요. 아닌 거야. 근데 저 젊은 거야. 근데 보니까 한석현 선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한석현 선수 콜업인 줄 알고 콜업 한다고 부상 다 나았다고 얘기하고 사인 받고 갔는데 이제 그날 콜업이 안 됐죠. 다음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석현 선수도 사인을 받았고 또 이제 쪽문 쪽으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선수들 구경 좀 하고 그러려고. 근데 이제 아니 밝혀도 되나 모르겠어.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모 선수랑 선수 두 명이 나왔어요. 아마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밝힐게요. 문보경 선수랑 김기현 선수가 나왔는데 문보경 선수랑 김기현 선수가 이제 커피 들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김기현 선수가 나오길래 이제 사진을 찍자고. 예, 문보경 선수랑 같이 해서 사진 찍자 했는데 문보경 선수가 양 사장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와, 역시 젊은 선수들이 보는 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예, 역시 미남 3루수 문보경. 제가 문보경 선수 국대 가면은 진짜 국대 유니폼 쏘겠습니다. 제가 문보경 선수 내가 커피차 하나 쏘겠습니다. 네, 진짜로. 아, 진짜 대박이야.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강인 줄 알고. 이지강인 줄 알고, 대박.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네. 넙치 도다리 광어자. 네. 그렇게 이제 다금발이. 네. 야,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이민호 선수도 이제 작년에 그 랜선으로 팬사인회 하는데 얘기하니까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알고리즘에 뜨니까 보는구나 해서 야, 이제 진짜 잘해야겠다. 언행을 잘해야겠다. 일단 차명석 단장님은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얼마 전에 문자 했거든요. 네. 이거 번호 안 나오지? 나 번호 나올까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단장님 이거 맞거든요? 번호. 어이씨. 초점이 안 맞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올해는 최대한 언론 노출을 안 하고,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시즌 끝나고 출연하기로 약속한 건 지키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겨울에 뵙는 걸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 핸드폰 밝게 줄이면 된다고? 오, 또 몰랐네요. 좀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래 신인 드래프트 끝나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끝나고 했으니까. 네, 너무 쪼셨다고. 네, 어쨌든 읽어드렸습니다. 네. 퓨처스 FA 올해는 합니다. 네. 단장님 번호 공개되면 나 방송 접어야지. 제가 이제 원래 레드벨벳 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슬기님의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사인회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경기 조금 못 봤어요. 앞에 초반에 조금 돌려봤는데 그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고 왔습니다. 짠, 이건 잘 보인다. 양사장의 트윈스볼 대박나자 파이팅. 크, 얼마나 인간 천사야, 인간 천사. 진짜 인간 천사야. 저 95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진짜 성덕이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만명 가까이 되는데 좀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굉장히 또 어떤 분야로 하는지, 그래서 야구 유튜브를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되게 진짜 와, 녹아 그냥 목소리랑 실물로 이 연예인을 본다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본다는 게 대단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예, 스트레스 받지 않냐 해서 했을 때또 레드벨벳 노래를 듣는다, 또 슬기님 나온 영상을 돌려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재밌는 걸 많이 찍어야겠다, 근데 이제 본인은 또 편집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대화를 하다가 예, 또 이제 솔로 하니까 예, 되게 응원을 했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써주면서 정확히 딱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슬기 씨께서 저한테 이 넓은 시장 속에서 이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 하나하나 모여서 만 명이나 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거든요. 화이팅이라고. 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사람의 입에서. 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만명 정도 된다니까, 이 중에서 구독자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또 농담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슬기 씨는 하나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윈스만큼 레드벨벳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왜 같은 사진만 나오는 거지?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V야, V. 이건 내가 배경화면으로 해놨다, 잠금화면. 와, 진짜 50명 당첨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요? 그것도 V예요, V. 갸루피스 하다가 내가 잘못 찍은 거야. 이거 V야, V. V입니다, V. 잘 보셔야 돼요, V예요, V. 큰일 날 뻔했네. 저 때는 룰러였었는데. 룰러는 오래 많이 듣는데.
날개 잃은 천사. 최고의 마스터피스 아닙니까? 1994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소통방송 하이라이트로. 죄송합니다. 아씨, 개인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룰라는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3인 룰라잖아요. 아,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구 이겨서도 좋지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지강 선수 코스프레 한 것도 레전드고, 내일 제가 그 트위스볼 투나잇 하면은 이지강 선수처럼 이렇게 모자랑 안경 쓰고 나오겠습니다. 약간 그래, 어그로 좀 끌려. 이제 만명 코앞인데, 또 만명 앞두고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 열심히 하자죠, 진짜로. 가르쉐 아니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약은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이따가 또 끝나고 먹어야 돼요. 아직 약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항우울제야 이게. 네, 그래도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도 있죠. 네, 있어야죠. 살면서. 지인 2명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명이 모여서, 아까 슬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모여서 만 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여러분이 없었으면,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9,500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위기를 혼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진짜 이게 레전드야. 뭘 제가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바로 명함을 채널 명을 좀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대박 나자, 파이팅. 잊을 수가 없는 하루. 그래도 그리고 오랜만에 대면 팬 사인회여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김광현 털려서 은근 기분 좀, 저도요. 아, 그렇죠. 예, 네, 진짜로. 네. 이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기계적인 거랑 아닌 거랑. 마지막에 그 멘트가, 와. 진짜 저를 되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경기 털리면 좀 찝찝하거든요. 예. 잘했다, 구산.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건 이거지. 구산. 제일 기분 좋은 건 이거 아닙니까? 네, 구산. 헤어스타일이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 투블럭 6mm. 구산 베어스.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산. 네. 호비 바보 시절 순위로 회귀. 송일수도 9위는 아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요. 응답하라 1993. 레전드.
9994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2절, 3절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양석환이 두산 가면서 자연스럽게 포지션 정리. 그러니까 가을에 이거 안 해도 돼. 막 같이 올라가면은 막 LG로 바꿨다가 두산으로 바꿨다가 이거 맨날 해야 되잖아요. 가을 야구는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데 하루 이동일 하루 있잖아요. 그딴 거 안 해도 돼. 우리 거야 이제 잠실이. 어구두. 선배한테 구구코나 내년 아니고 내후년. 예, 2024년 내년은 이제 지난해 순위. 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방송해야죠. 그렇죠, 내후년. 아 근데 4위는 솔직히 저기가 할 것 같아. 키움이 4위 할 것 같아. KT가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3위를 하려고 전력을 쏟아 부었다가 KT가 4위를 한다 이러면 진짜 와일드카드 모르죠. 오늘 이겼나요? 이걸 못 봤네. 케이티 졌어요. 역시 진만이 형님이 최선을 다한다니까. 이러면은 동률이네요. 동률인데 승률에서 1, 2 앞서네요. 두 경기를 KT가 덜 치렀고. 이러면 알 수 없긴 하죠. 예. 여전히 저는 KT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잡으면 반 게임을 앞서 나가잖아요. 이 경기를 제대로 하자. 이러면 되잖아. 그래, 기아도 와카라 생각하고 이 경기 하면 종국이 형님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키움은 하나, 두산. 요거 2승하면 키움이 매우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산이 내년 전체 2순위 신인 드래프트 하네요. 어쩌라고요? 솔직히 민선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두산 어쩌라고. 예, 어차피 걔네들 뭐 높은 순위 뽑아봤자 낮은 순위 뽑아봤자 김유성 같은 선수들 뽑는데 뭐. 예. 그럼 뭐해 구산인데. 아, 그니까 기아가 준풀까지 올라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 KT 키움 승무패 동률이면 상대 전적으로 갑니다. 네. 아, 그 정도로 이승민 군이 뽑힐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거는 모르죠. 감독님께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요? 기아는 준풀까지죠. 네. 어제도 좀 빡쳤어. 어제도 끝나고 유강남 응원가 부르더라고. 유강남이 실식했다고. 3루에서.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키움이랑 매너 시리즈 합시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광주 기아전은 좀더 갈만한 것 같아요. 잠실 기아전보다. 저는 두 개를 올해 다 가봤잖아요. 광주 기아전이 더 갈만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아전 많이 갔거든요, 제가. 예. 3승 1패인데, 광주 기아전이, 뭐, 그때 9연패라 좀 조용했는지 몰라도, 예. 키움이 표 구하기가 낫죠. 만만한 기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5위에서 플레이오프 올라오면 김종국 명장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광주 기아 원정 때도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잘 나가면. 네, 8일날 사직표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갈라 했는데 좀 사리려고요. 이제 직관은 정규 시즌은 끝났죠? 예. 네. 아니면은 뭐 KT전 외야를 좀 가든가, 둘중 하나 할것 같습니다. 최종전. 아, 강승호 씨 홈런 쳤나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갑자기 챔피언전 마련. 아, 근데 가고 싶으면 가셔야죠. 순위 확정 안된 팀은 기아랑 NC요. 네. 그렇죠. 어제 많이 오셨습니다. 네, 잠실에. 그렇죠. LG가 5위 싸움을 지고 있죠. 원래 코시는 누가 올라가도 표 구하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3, 4위도 확정 안 됐습니다. 기아, NC, KT, 키움 맞습니다. 네. 몰라, 우리 팀 아니라. 네. 폭죽 쏴야죠. 우승했는데. 쏘라 그래요. 작년엔 표 남았습니다. 9일날 외야라도 갈까? 그래도 마지막 정규 시즌 직관을 패로 마치긴 좀 그렇잖아. 이기고 마쳐야지. 그래도 그 상대가 LG가 아닌 게 어딥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느긋하게 포스트 시즌 준비합니다. 아, 9일에 비 온다고요? 그럼 좀 살아야겠네요. 아니, 잘 이기다가 그때 졌어. 두산이요? 두산 팬들 많이 안 오죠. 9인데. 아, 삼성이랑 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코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SG 우승 확률이 가장 높죠. 네. 저는 그냥, 저는 준우승만 해도 만족?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럼 트윈스볼 투나잇을 그때 해야 돼, 이기면.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게 이제 3판 2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타이브레이커를 진게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네. 그니까, 한국 시리즈는 5차전 가더라도 가야죠. 갈 겁니다. 네. 자신 있어! 쫄지 마세요, 여러분! 어우 향이 아니라, 피어나는 우승의 향기라고, 그거 이제 설레발 쳤다가 떨어졌죠, LG가. 네. 피어오르는 우승의 향기. 네. 2020 시즌이었나요? 네. 시즌이 빨리 지난 것 같네요. 그건 아무래도 시즌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예. 지난해에는 좀 길었잖아요. 예. 물리적으로. 코로나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올해는 뭐가 없으니까. 예. 원래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길었으니까 올해 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거죠. 박병호는 마지막에 복귀한답니다. 예. 박병호, 김혜성 다 복귀합니다. 예. 장성호 위원님이요? 그냥 그거는 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요. 박백 나와요. 장성호 위원님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제 추신수랑 이제 이정우 선수죠. 설레발 안 돼. 저도 설레발 자제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순위가 좀 늦게 결정되고 오지환이 없었잖아요. 네. 그 엘레발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편하게 보세요. 그건 진짜 설레발 치면 안 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소통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 오지환이랑 올해 오지환 다르죠. 작년에 외국인 타자도 없었잖아. 올해도 없지. 없이 잘했잖아.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모스님이 그립네요. 네. 올해도 없어. 그렇죠. 네. 김현수 5번은 아니고 네. 내년에도 3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문보경이 5번에 들어가죠. 내년에. 네. 오늘 선수 기용 잘했습니다. 네. 5위요. 아 5위 그래도 기아가 매우 유리해요. 네. NC 한번 지면 끝 아니야? 네. 4선발 이민호 플레이오프 켈플 김이 저는 이민호 같습니다. 4선발 최연성 잡아야죠. 그러다가 감 찾는 게 최연성이죠. 4번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4번은 외국인 타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루수 말고 외야수로 구해서 그렇죠. 그리고 최연성을 5번으로 내려야죠. 근데 3번이 장타 치는 게 좋아요. 피렐라도 3번에 들어가잖아. 4번보다는. 그렇죠. 임찬규는 엔트리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민호죠. 이민호는 승리 투수 되는 날에는 기록이 좋잖아요. 그걸 12번이나 했는데. 문보경 3번이요? 아니. 문보경은 타순 올리면 안 좋습니다. 2번 올렸다가 슬럼프 걸릴 뻔 했잖아요. 예. 당연히 기술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이제 선수들 경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예. 타순 함부로 올리면 그 잘 치던 타격감 확 떨어집니다. 예. 문보경 2번 실험마다 타격감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여야죠. 그렇죠. 이민호는 조금 안 좋으면 불펜 바로 돌려야죠. 김민성은 이루고 지명타자는 문성주가 돌아와서 쳐야죠. 네. 문성주랑 이재원이랑 이영종이랑 이영종이 부상해서 돌아오면 돌려 써야죠. 김영준이죠. 1차인데 그래도 이재원은 상무 잘 갔다 오고 네. 그래도 올해 기회 많이 줬어요. 이루수요? 서건창, 김민성, 플래툰 이겠죠?
가르시아 엔트리 제외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을에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네. 혹시나 해서. 김영준 구속은 그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예,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캠프 가고 하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예, 초반에는 구속 잘 나오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공을 2년 동안 안 던지다가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속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예, 걱정 마세요. 예. 스나이더요? 예. 전혀. 예. 5차전 가면은 뭐 켈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예전에 선풍기 휘두르던 가르시아가 낫지. 네. 임찬규 형 1을 던지는 거 봐서. 그렇죠. 손주영 있었으면 임찬규 형 불펜 갔죠. 손호영 부상 안 당했으면 썼죠. 무조건 썼죠. 주전 2루수였어 가르시아 오기 전까지. 가르시아가 그랬으면은 뭐 3루나 지명타자나 요쪽으로 빠졌겠죠. 오더라도. 엄태경이죠. 엄태경. 엄태경은 내년에 정식 등록 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 선수입니다. 송찬이는 별로. 아직까지. 내년을 봐야죠. 송찬이도. 송찬이 일단 수비가. 예. 한석현은 부상이었어요. 예. 잘 치려고 홀업 직전이었는데 어깨 부상이어서 그걸 회복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예. 외국인 타자는 외야 쪽으로 뽑았겠죠. 예. 내야 멀티라이브는. 아니면 최은성이 뭐 1루로 안 갔을 수도 있고. 예. 서원창은 아마 B등급이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등급 나와봐야 합니다. 네. 아니. 문성주가 굉장히 대단한 거지, 뭐, 박아놓고 쓰면 잘 된다? 이런 보장 있는 타자는 없습니다. 네. 써봐야 아는 거죠. 써봐야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먹어봐야 알죠. 아시아리그 경험만 타자 저스틴 보. 그렇죠. 야구는 아시아 쿼터 없습니다. 성원창이 A등급이면 사인앤트레이드죠. 그렇죠. 성원창이랑 김민성 쓸 거예요. 만약에 그 이천홍이 사고 맞고 했는데 홍창기가 제대로 못했으면은 아직도 퓨처스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저기도 마찬가지고 문성주 선수도 올해 초반에 박혜민 부진하고 뭐 주전들 조금 빠지고 이랬을 때 기회 못 잡았으면은 올해 이렇게 못했죠. 근데 냉정하게 한석현 선수는 지난해가 기회였는데 초반에 3루타 치고 좋았는데 그 하나전에 끝내기 병살 친 거 있거든요. 그거랑 외야 실책한 거. 그게 좀 아쉬웠죠. 네. 2군에서 날고 기어도 1군이랑은 다릅니다. 네. LG에서 뽑으려 했다 딴 팀이 뽑아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요? 실패한 사례는 있어요. 카리데, 석캠프. 그러니까 투수 쪽 엔트리 누가 빠질지 궁금하네요. 저는 송은범 선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동환 선수나 퓨처스 FA요? 선수 입장에서
저라면 신청해야죠. 네. 김범석은 포수입니다. 네. 백승현 선수 좀 어려워 보여요. 내년을 봐야죠. 백승현, 최지선. 근데 우리가 뭐 리빌딩 팀도 아니고 이제 이주영은 내년에 긁을 거고 한석현도 올해 써보려는데 부상이고 이게 다 선수 운인 거죠. 기대 대비 잘한 선수요? 저는 뭐 오지환, 고우석은 뭐 기대보다 잘하긴 했지만 둘 빼고 이외의 선수 넣으면 이우찬, 김진석 넣습니다. 네. 진짜 의외. 허도환 잘하던데 유강남 꼭 잡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허도환을 주전 포수로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죠. 예. 허도환 주전 포수 하면은 퍼집니다. 지금 38살, 9살 선수한테 안방 맡기기는 힘들죠. 가르시아 얘기요? 한참 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리 팀 MVP? 이거는 뭐, 타자 쪽은 오지환이죠. 예,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은, 저는, 고우석. 물론, 뭐, 플로코 켈리 잘하긴 했는데, 고우석이 지난해처럼 했어봐요. 우리 지금, 아직도 KT 키움이랑 경쟁했을걸요, 솔직히. 문보경 잘했죠. 그러니까 울트라 PC를 다섯 달 받았지. 문보경 잘했습니다. 이거 투표 맡길 거예요. 어차피 예. 그거 양사장의 랭킹쇼 계속 할 거거든요. 올해 MVP 시즌 끝나고 할 겁니다. 여러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문보경 없었으면 3루 외국인 뽑는다 이 소리 나왔죠. 네, 플로코는 이상 없을 겁니다. 네. 김윤식도 좋았죠. 한석현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거 다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내일도 영상이 있고 트윈스볼 투나잇 이전에 낮에 영상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올릴 영상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은 경기 어떻게 봐야 재미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고요. 또 단관하시는 분들은 또 금요일날 저와 함께 단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회복하려면 더 필요합니다만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빨리 만 명 채워가지고 또 기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만 명 채우면 뭐 할지 다음 방송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공약 같은 거. 여러분이랑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